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이 집이 소나무예요. 예, 소나무. 집도 굉장히 그 뭐라 해야죠? 펜션처럼 이쁘게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. 저 써 있는 건 이름 무슨 뜻이에요? 이제 우리 집사람 그 호가 운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을 운양제라고 아, 집 이름을. 이 집은 그러면 사모님 거였거든요. 아, 조그만 꽃들도 다 사모님께서 직접 예, 관리하고 계시죠? 이거 저는 모르고요. 네. 이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꾸는 이런 이제 화초들이죠. 네, 사모님도 좀 볼 수 있을까요? 여보, 잠깐 나와요. 아, 예. 우리 집 마님이십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께서는 귀농 귀촌한 게 너무 좋다, 행복하다 하셨는데 사모님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맞아요. 사모님 좋아해서 맞아요. 왔다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? 좋지요. 얼마큼? 뭐라고 말할 수 없어. 인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시는 게 보여요. 그렇죠? 이렇게 항상 웃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아주 그냥 화색이 아주 이쁘시게 들고 계세요. 맛있죠? 밥 좀 주세요. 흰밥. 와, 쌀쌀 비먹고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밥 줄게. 이따 부침이도 해놨는데 부침 줄게. 그냥 예. 이렇게 잘 따지죠? 또 한번 따보세요. 언니. 맛있겠는데 아까 고추장 했잖아요. 그건 매워요.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이건 안 매운 거고. 이게 차이가 있어요? 네, 그거는 아삭고추라고 하고 오이고추. 네. 요거는 매워요. 뭐가 달라요?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. 끝에가 다르네. 그것도 틀리고 고추 네. 고추 요것도 틀리죠? 너무 길죠. 뭐 그동안 생각했던 거 좀 그 시상 그걸 좀 이제 좀 초안을 잡아놔야 또 다음에 작품이 되니까요. 그 시를 좀 초안을 잡고 있는 거죠. 시는 언제부터 쓰셨어요? 뭐 딱히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평소에 느꼈던 거를 이렇게 좀 짧은 글로 모으기 시작한 것이 한 2000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뭐 된 거죠. 시의 대상이 좀 달라졌죠. 이제는 뭐 바디랑을 만들면서 내 삶이 꾸불꾸불하지 않은지 보게 되고 뭐 마님하고 이렇게 그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소소한 행복의 하나의 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아내는 농사를 짓고 모습은 시 농사를 짓는다. 그런 거죠.